자,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경기 2대 0으로 팰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막판에 교체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꽤긴 시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팀을 패배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슈팅 하나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늘 좀 부진한 경기였어요. 기회 자체가 오질 않았었고, 기본적으로 황희찬 선수는 주변에 붙어주는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특히 라울 히메네즈 선수와의 어떤 주고받는 과정에서 찬스를 잡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히메네즈가 반대쪽으로 달려갈 땐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뒷공간, 수비진들이 그쪽으로 딸려가면서 그 공간에서 좀더 여유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게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이번 경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 봅니다. 황희찬 선수 는 이번 경기에 대해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팰리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시합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보시다시피 이제 3, 4, 2, 1 전술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포맷은 이제 모든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 최종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선발로는 이제 공격 쪽에 히메네스가 톱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트링캉 선수가 나왔는데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윙어 자원들은 다 교체가 됐고, 아다마 트라오레가 후반전에 투입이 됐는데, 재밌게도 아다마 트라오레가 윙어로 나온 게 아니라, 넬송 세메두 자리에 윙백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어느 순간, 아다마 트라오레, 포덴세, 황희찬이 함께 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황희찬 선수는 포덴세가 들어가면서 포덴세가 왼쪽으로 가고, 황희찬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른쪽 윙백인 아다마 트라오레랑 약간 좀 겹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미 2대0으로 앞서 있는 팰리스가 잘 잠갔어요. 그러면서 전혀 뭐 공격적인 실마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합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는 중원 싸움이라고 봐야죠. 제가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팰리스가 최근에 계속 무패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무패행진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 맨시티 잡았고요. 또 오늘도 결과적으로 올바른 잡았는데 두 경기 모두 무실점이에요. 두팀 모두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뭐 망인 팀이 아니죠. 맨시티는 당연하고 올버햄튼도 이 팀들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슈팅 기회를 최소화시켰다는 거. 오늘 올버햄튼도 무티뉴 선수의 프리킥 슈팅 외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드필더하고 수비라인 간격 유지가 너무 철저하고요. 그러니까 비에라 감독의 선수 시절에 정말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한명 아니었습니까? 그 역할을 그라운드 위에서 페르소나, 오늘 쿠야테 선수가 맡았는데 이 친구가 피지컬도 좋고 오늘 공격 상황에서 최후반까지 내려가면서 히메네스도 완전히 좀 막아줬고 황희찬 선수가 오늘 윙백들한테 사이드를 맡겨놓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을 윙어들이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도 황희찬 선수도 쿠야테 만나가지고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쿠야테, 뭐 갤러거, 메가스였죠. 메가더. 이 선수와 함께 이렇게 3 미드를 구성을 해서 울버햄튼의 투 미들 레베스와 무티니 조합을 상대로 거의 뭐 우세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약간 울버햄튼이 운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심판이 그런 몸싸움, 적극적인 몸싸움을 어느 정도 좀 허용을 많이 하는 오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팰리스가 경기장 곳곳에서 완전 몸빵으로 밀고 들어오고 터프하게 수비를 하는데, 여기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버햄튼이 많이 위축이 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점유율도 많이 밀렸고요. 슈팅 숫자도 14대 4였습니다. 올 시즌 울버햄튼이 진 경기임에도 경기력이 좋았던 시합들이 몇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좋지 않은 모든 면에서 무릎을 꿇은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경기 2대0으로 끝나면서 순위표를 보시면요. 야,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지난 라운드까지 1승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라운드 맨시티 잡고 이번 라운드 울버햄튼 잡으면서 3승 6무 2패, 안 지는 경기를 하면서,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아졌어요. 토트넘이 한 경기를 지금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탑10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울버햄튼도 오늘 만약에 이겼다면, 5위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좀 쉬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프리미어리그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4위 웨스트햄부터, 지금 뭐 토트넘, 에버튼, 레스터시티, 여기까지, 좀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웨스트햄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메뉴부터, 이렇게. 참 빡빡한 일정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 저는 라지 감독이 황희찬 선수가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기회가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윙어들을 교체를 할줄 알았던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 끝까지 남겨놨죠. 그러면서 한 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 히메네스부터 펠리스가 조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트플레이가 전혀 되질 않았고 그리고 후방에서도 뭐 패스로 인한 전진 자체가 거의 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아다마 트라오레를 좀 이른 시간에 선발을 안 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을 해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좀 드리블을 좀 많이 시키면서 수비진들을 그쪽으로 좀 유인을 하고 또 몸빵에서도 밀리지 않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네, 결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울버햄튼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경기는 사실 이기기 어렵다 하더라도 비기는 경기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승점 관리를 위해서. 근데 지금 아까 순위표도 보셨습니다만 5승 1무 1패거든요.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고 뭐 아니면 도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 토트넘 같은 팀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예 무승부가 없는 승점 관리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같은 시합은 전반전부터 안 풀렸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고 상대의 어떤 피지컬에 이거 극복할 수가 없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선수 변화, 선수 교체라든가 아니면 전술 운용의 어떤 묘가 필요했는데 라지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같이 집중해 보신 분들도 그렇고 뭐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실 만한 경기였던 것은 맞는데요. 근데 뭐 첫 시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황희찬 선수가 와서 프리미어리그 10경기 10라운드까지 하면서 내 골 넣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적응도 사실 안 끝난 상태에서 본인에게 찾아왔던 공격 골 기회들을 족족 성공을 시켰던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이 전체적으로 얼음을 겪었던 이런 경기에서 정말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본인 혼자 에이스 역할을 해내면서 뭐 힘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이런 거를 뭐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네. 프리미어리그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선수한테 석 달도 안 됐죠? 두 달밖에 안 된 선수한테 네. 게다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팀이 좋은 상황이었던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지고 황희찬 선수를 평가를 하거나 황희찬 선수에게 그동안이 운이 좋았던 것이 앞으로 어렵겠지 이런 식의 어떤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하는 것은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울버햄튼 좀 그동안 그래도 무패 행진 달리면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인데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패배가 되겠고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비에라 감독의 팰리스가 정말 최근에 흐름이 좋고 좋은 경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도 울브스를 피지컬로 밀어붙이면서 잘 담궜다. 이게 오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A매치 주간 들어갈 텐데 이거 끝나고 돌아와서 황희찬 선수 다시 리프레시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내일 일요일 밤 11시에 토트넘 경기 중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할게요. 볼까?